그런 개구멍으로 나가면 바로 신도시입니다. 김포공항 근처라 비행기가 아주 그냥 수시로. 김포시 장기동 장기마을 장기 아 이름 살벌하다. 신도시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데 논밭과 섞여 있어 면적이 꽤 큽니다. 세대 수 약 100세대, 크기는 150에서 220평. 최근에 도시가스가 설치 완료됐네요. 가장 큰 장점, 누가 뭐래도 신도시인 듯 신도시 아닌 대형 인프라 접근성이겠죠. 딱 10년 전엔 킹왕짱, 지금은 그저 그런 동네 상권이 되어버린 이 근처 장기지구 얘기입니다. 김포 유일의 종합병원인 뉴고려병원, 롯데마트, 각종 관공서까지 모두 이곳에 몰려있는 건 맞지만 장기역일 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하고요. 아시아의 베네치아라며 호들갑을 떨던 금빛으로는 수질 문제, 주차장 부족, 경기 침체 3콤보로 겨우 숨통이 붙어있을 정도라니. 그럼에도 이런 인프라가 코앞에 붙어있다는 게 어디냐. 마을로서는 확실한 장점 맞습니다. 눈에 띄는 단점, 주변이 좀 휑한 느낌. 한밤중에 저기 어디 농수로 한 구석에서 당장 무슨 영화 한 편이라도 찍을 뿐이긴해요. 으리으리한 신도시 고층 빌딩 바로 앞이 이런 전원일기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네. 네이버엔 매물도 많네요. 평당가에서 토지가만 뽑아보면 601만원 곱하기 60% 360만원. 공시지가로 실거래가를 유추해보면 평당에 또 350만원. 토지가만 약 350-60인데요. 어허,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 동네 필수 체크포인트는 역시 비행기 소음이죠. 김포공항 근처니까요. 데시벨은 제가 깜빡하고 체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양호한 편. 근데 비행기 대수가 조금 많네요. 제가 서서 체크해봤는데요. 거의 5분에 한 대 꼴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니까 메모하세요. 김포시 장기동은 비행기 이착륙 동선과 일직선상에 있다. 여기선 지하철보다는 이 도로교통이 참 좋습니다. 김포 한강로까지 6분 2.2km, 일산대교까지 4분 2.8km. 확실히 차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동네. 아, 막히는 건 빼고요. 근처에 뭐 편의점 하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 김포경찰서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만 진짜 똑대서 저쪽 충남 어디라 해도 믿을 지경이네. 일단 마을 안에 해술유치원이 있고요. 가까운 초등학교는 여기 금빛초 3분 1km. 훌륭합니다만 여기 한강 신도시도 학급 과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죠. 저기 안쪽 중고등학교는 뭐 이미 매년 만실이랍니다. 구례동과 장기동 사이엔 개발에서 빠꼼히 빠진 동네가 있죠. 지난 영상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전부 수용되네요. 이름하여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 또 추가로 이런 다양한 교통 보완책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여기와는 거리가 조금 먼데. 에? 뭐야 이거? 김포시청 홈페이지 검색 결과 제로.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 장점은 장기지구 인프라 접근성과 뛰어난 도로교통. 이 가격에 신도시 인프라를 찾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마을 단점은 오리지널 농촌 분위기, 빈약한 생활 인프라, 전원일기 특유의 한적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싫다면 그냥 돌아가세요. 아, 김포신도시와 딱 붙은 마을 하나 더 있죠. 요건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 동네랑 완전히 천지 차이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